오늘은 이희조 작가님 작품을 한전하기 위해서 브리즈 아트 페어 오픈런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 무더운 날 너무 덥지 않게 지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더워요. 다행히 저기 편의점이 보이긴 하는데 문이 아직 안 열어가지고 저 편의점 열면은 뭐라도 좀 사먹어야겠습니다. 배고프네요. 9시쯤 되니까 이제 부스에 직원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 혼자 1등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VIP 티켓이 또 9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내고 이제 온 거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희조 작가님의 작품을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왔던 겁니다. 이희조 작가님의 작품 중에 커피와 빵, 이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제가 울산 백화점에서 있던 전시회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그림이 분명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 전시장에 오니까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구매하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희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희조 작가님만 1인당 한 점을 이렇게 구매 가능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역시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브리자트 페어를 가게 되면요, 입구에서 맥주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은 맥주 한잔 마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브리즈 아트페어가 이제 10년이나 된 아트페어인데 원래 합정의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을 했던 아트페어가 이렇게 10년이 되면서 많은 작가님들을 배출을 하고 이렇게 크게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펄 작가님도 계시고 옆에 임솔지 작가님도 계시더라고요. 임솔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상을 좀싹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뀐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임소율 작가님도 인기가 많으시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형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형물, 세라믹 같은 형태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VIP 같은 경우는 입장 티켓이 8만 원이었는데 조금 비쌌는데 그냥 입장 티켓은 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가셔가지고 사부작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이름하고 똑같은데 제주도에 있는 약간 이런 숲 느낌, 김현수 작가님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작품 설명 영상.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입견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한의도 작가라고 하고요. 저희는 약간 수많은 미디어와 말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작은 조그만한 지식에 신념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신념들을 토대로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때때로 부정적인 기대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 작품이 저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책을 읽고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다 아는 척 하지만 사실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헤드폰을 끼고 저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주인공을 나타내고 저만의 캐릭터를 탄생시켜서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아까부터 저만 계속 서로 찍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작품을 저는 당일날 받아와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저 오른쪽에 이희조 작가님 한 작품 더 해보겠습니다.